민준이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뭐 어떤 건가요? 가족을 소개하는 그렇죠 게임. 가족을 소개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먼저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This is 그렇죠 This is 하면 되겠고 그 다음 Sister S-I-S-T-E-R 그렇죠 그럼 남자 형제는 Brother B R-O-T-A-T-O-E-R 오케이 그래서 Sister가 아니고 Sister고 Brother이 아니고 Brother입니다. 네. TH 무시하지 마세요.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 계속해서 tall T A L L good 그러면 얘가 뭐예요? L 소리가 어떤 소리 나요? L L 소리 납니까? All All is all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Ball Ball 이거는? Call Call 됐습니까? 계속해서 Chubby Chubby C-H-U-B-B-Y 오케이 여기서 My mother's father 그렇죠 여기 얘 때문에 mother가 아니고 mother's 해야 되죠 so my mother 아이고 mother's 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요거? Whose father? My mother's father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ose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kind K-I-N-D good 좋고요 I'm home 에서 home 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home은 무슨 뜻도 있고 집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집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디 집으로 home이 집 이란 뜻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It is my home 할 때 home의 뜻하고 I go home 할 때 home의 뜻은 달라요 네. I go 누가 뭐 한대요? 나는 간다 그러면 home의 뜻은? 집으로 It is my home은 그것은 나의 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뜻으로 됐습니다. 보통은 어디로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학교 간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쵸 눈치챘네요 이걸 붙여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스쿨은 학교란 뜻밖에 없어 학교로란 뜻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집은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to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힘 센 strong S-T-R-O-N-G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 다음 Handsome 민준이죠 H A-N-D-S-O-M-E 그렇죠 됐습니까 웃긴 자식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Very good 훌륭합니다 문장 좀 깁니다 그래서 바오바오 그렇죠 한국 사람들 귀에는 개 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만 미국 사람들은 바와우 바와우 오케이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그래서 또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는 남자의 lucky는 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he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 소개할 땐 절대로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처음 소개할 땐 this is라고 해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되는 this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입니다. 여기 남자니까 그 다음 문장 He is my dog. He is my dog.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가르쳐줬는데요? Who is he dog? 선생님이 똑같은 걸 몇 번 가르쳐준다 했죠? 일곱 번 가르쳐준다 했죠? 그쵸? 네. 이제 네 번째 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 my, 나의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누구의 개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o's the dog? 그 다음에 is he? 하면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소유를 묻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것인지 물어볼 때 Whose book is this? Whose dog is he?
됐습니까?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 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Who's is he dog?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성격이 어떻다? 성격은 아니네요. He is very big. He's very big. He is very big. 근데 big이라는 어떤 시가 사용되니까 be 동사가 필요한 문장이고 크니 크다 됐고요. 계속해서 아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죠.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anya 남자 여자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여자 이름. 그러니까 다음 문장부터 she. 그래서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래서 m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Whose sister is she?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Sister, 나의 여자 형제, 나의 여자 형제, 나의 언니, 나의 누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My sister는. 그래서 my sister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o is she? Who is she? 뭐 자꾸 Who's sister야? 그건 누구의 sister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어? 이게 나의란 질문이 이게 듣고 싶으면 누구의 여자 형제니 whose sister is she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누구니 울었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네. Who is she?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Tanya.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She is noisy. She is noisy. Noisy의 뜻은 She is noisy. 시끄러운이라는 무슨 시니까 그래서 문장 만들기 위해서 시끄러운을 시끄럽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be 동사가 있죠. 그녀는 시끄럽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녀는 시끄럽니? 라고 묻고 싶다고 그냥 그녀는 시끄럽다를 그냥 간단하게 그녀는 시끄럽니? 하고 싶다고요. Is she noisy? Yes, she is. No, she isn't.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Yes, she is noisy. 그 다음에 잘 지내라.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야? 굿이지? 네.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앞에 뭐? 비동사. 그래서 뭐? Be good. Be good. 시험지에 못 썼죠? Be good. Be good. 굿, 굿하게 있어라. 하다시 만들려고 비 왔고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그래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Who is this? 나의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Who's dad is this? 그렇죠. Who's dad is this? 이쪽은 누구의 아버지니? Who's dad is this? 이쪽은 누구의 아빠야? Who's dad is this? Okay. My dad, 우리 아빠. 그 다음? He's tall. He's tall. 그 다음?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My mom 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이쪽은 누구시니? My mom, 나의 엄마요. 오케이, 엄마는 여자니까? She is chubby. 엄마 길어봤자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오케이, 그녀는 통통하지 않다는? She is not chubby. She's not chubby.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se grandfather is this? 이쪽은 누구의 할아버지니? Whose grandfather is th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he? 누구니? 나의 엄마의 란 대답만 듣고 싶다고요. 누구누구의 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Whose father is he? 누구 아버지야? Whose father is he? My mother's father. 나의 엄마의 아버지야. 그러면 친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생들 이게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인지 잘 모르더라고. 민준이는 알고 있네요. 외할아버지죠. 엄마의 아빠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Hey.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Who is she? Who is she? 누구야? 우리 엄마의 엄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se mother is she? Whose mother is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친할머니야,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당연히 외할머니죠. 엄마의 엄마인데.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re kind. They are kind. They are kind.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영어로 그러면 they 대신에 어쩔 뻔했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까지 가져야죠. 그렇죠.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어쩔 뻔했다고? My grandmother and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이럴 뻔했죠.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They kind. 얼마나 고마워요. 안만 길어봤자가.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home. I'm home. I'm hom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Mm-hmm. 이게 집이야, 집으로야? 집으로. 그럼 집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어떤 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집이 아니라 집으로 오니까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죠? Where are you? 너 어딨어? I'm home. 난 집에 있어요. 집에 왔어요. Where are you? I'm home. This is Brian. This is Brian. 그림상 또 이 주인공의 형이죠, 형. 됐습니까? He is my older brother. 형이니까 older brother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is my brother. He is my 뭐 elder brother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He is my elder brother. 남동생이면 너한테 민철이는 뭐가 되느냐면 younger brother가 되겠죠. young, 어린, younger, 더 어린. He is strong. Brian is strong. 계속해서 m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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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하고 비슷하죠? This is Molly. This is Molly. 암컷이야, 수컷이야? 몰리라는 이름은? 그래서 다음부터 얘가 나오죠.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se cat is she? 그렇죠. Whose cat is she? 누구의 고양이야? 소유를 묻고 답하는 방법이라 했어. She is small and cute. Small 어떻게 써요? Smoil이야, Smoil. 아까 전에 이게 무슨 소리 난다 했지? Or 소리 나지, 그렇지? 그러면 작은 이 소리가 뭐라고? Small이라며, 그렇지? 그럼 Small이 이렇게 Smoil로 쓰겠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스몰을 모른다. 스몰을 몰라. 예?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익히 마크스 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Molly is small and cute. 오케이, 이제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Who am I? 오케이, 자기 소개합니다. I am Robin. I am Robin. My name is Robin. I am handsome. 뻔뻔하다, 그치? I am handsome. 그림 보니까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됐습니까? 계속해서. This is my family. 또 소개하니까 This is로 시작합니다. This is my family.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였어? 그렇게 얘기한 적 있네. 문장의 종류 중에 내가 어떤 시 이렇게 얘기한 적 있네. 전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였죠. 내가 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하고 뭐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양념식 can will should 됐습니까? 그 중에 전부 다 비동사였는데 다음 문장만 다르죠. I like my family. 오케이, 이건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한다는데요?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는데? Love가 사랑하다라며. 네.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또 설명해야 되죠, 원리를. 넌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했더니 I love my family. Who are you love?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배웠던 것도 슬슬 까먹고 있네요. 자, 오늘 수업 작은 스몰 스펠링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된 걸 물어볼 때 엉뚱한 대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성취도는 90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